네, 삼성전자의 지금 오늘 상승력 SK하이닉스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관련 이슈 좀 오늘 선정해 주셨는데요. 좀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선정 기사를 보면 네. 뭐 하나 뭐 미국의 이제 금요일 날 마이크론이 7.8% 급등하면서 일단 우리나라 업체 중에 이제 같은 D램 메모리를 주력하고 있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약간 좀 동조되는 모습이 좀 요즘에 강한 상황인데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제 이런 메타버스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서버 투자가 이제 AI 서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일시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예전에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업체들이 공급을 못 하면서 사실은 D램이 남아도는 현상이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공급난이 약간 해소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충분히 해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실적이 나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예상 전망치가 네. 안 좋아져서 빠졌는데 오늘 뭐 보면 그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전달보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내년에 상반기에 D램 가격 하락세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서로 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하반기를 보고 이제는 사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기사에 대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이제 오늘의 이제 이런 상승이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오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주요 제조업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망이 뭐 6개월 뒤 전망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같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와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급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에서 뭐 대규모 매수가 들어와야 사실은 좀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 지지난 주까지만 해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주가가 빠지고 오히려 주식 거래보다는 선물에 의해서 조금 많이 움직이는 현물보다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지난 주말부터는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같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는 그때부터 좀 일시적으로 신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주에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조금 이쪽 분위기가 부품주라든지 장비주라든지 소부장에서부터 좀 돌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세트 업체까지 같이 이제 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망은 오늘 이제 수급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분위기의 반전 정도는 충분히 성공을 했다. 뭐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있으실 텐데 저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반도체 기술주들 상승을 체크할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고요. 또 달러 지금 환율은 어떤지도 보는데 최근에 조금 상승 분위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요? 일단 지금 이제 좀 보시면 이전에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보면 메타버스, 뭐 그다음에 뭐 게임주 그다음에 지금 뭐 엔터 관련 주식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하나같이 엮여 있는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거 다 엮여 있는 상황인데 NFT까지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렇죠. 중인데 네. 그러면 엔비디아만으로는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D램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반도체 여러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이 물량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올해 연초에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고 했던 부분이 뭐 AI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 뭐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신규 4차 산업 혁명이 제일 필요한 게 반도체다라고 네. 해서 올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현실로 좀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한꺼번에 반영이 됐고 이미 이제 뭐 사명도 뭐 메타로 바꾼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사실은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지금 다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기본 산업인 반도체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망치의 하락 이런 것들이 그동안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됐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 대장지 오늘도 좋지만 또 그 밑에 단의 장비나 소재 단에도 지금 흐름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거든요. 가장 이 안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일단 지난번에도 와서 뭐 제가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뭐 PSK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 그쪽도 오늘 급등을 했죠, 사실은. 네. 근데 오늘 이제 또 좋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소재죠. 사실은 뭐 제일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장비는 한번 투자하면 끝나겠지만 소재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핫한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소재, 뭐 OLED 소재, 뭐 그다음 2차전지 소재 대부분 소재 관련주들이 좀 많이 맞아요.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격의 상승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마진폭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면 결국에는 뭐 소재 배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다음에 Q의 증가 이제 뭐 물량이 증가되면 결국에는 뭐 소재 기업들은 하나를 팔더라도 더 사실은 단가가 낮아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뭐 메타버스 서버 이런 쪽에서 향후 투자가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관련 주식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이 꽤 있어요. 이 안에서 좀 더 몇 가지 종목 좀 추려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관련 종목 중에서는 뭐 원익 QNC라는 네. 종목을 제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소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회사 시장에 보면 하나 네.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SNS텍 좀 작은 종목들은 SNS텍이 있을 거고요. 한솔 케미칼 같이 이제 과산화수소를 납품하는 업체도 있는데 사실은 보면 주가들이 거의 다 사실 많이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종목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재단은 그동안 많이 안 깨졌다라는 부분인데 그동안 좀 많이 깨졌던 소재단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장비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깨진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가고 아니면 아주 센 종목이 더 받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소재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주 보시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 종목을 선택하셔서 좀 담아 놓으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실적은 3분기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저거는 이제 네, 원익 QNC를 보고 원익 있고요. QNC? 예, 네. 일단 원익 QNC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267억 이제 나왔고 이제 가이던스 대비해서 일단 뭐 훨씬 잘 나오는 컨센서스를 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3만 원을 돌파하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네. 사실은 이제 주가가 3만 원대 굉장히 2만 9천 원, 8천 원대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중간에 3만 2천 원까지 튄 다음에 사실은 반도체 전망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확 빠졌었죠, 사실은. 네. 네, 그러고 나서 제자리 정도 와서 2만 원, 8천 원, 9천 원대 물량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물렸던 분들이 좀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지금도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도 이제 주로 이제 매출처는 쿼츠라고 해서 주로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좀 보호하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용기에 쓰이는 그런 부품인데 네. 이 석영으로 만든 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쿼츠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도 올해 대비 한 4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주로 이제 지금 반도체를 풀가동하고 있는데 보면 뭐 TSMC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 램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골고루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중화권이라든지 국내 이제 업체에도 납품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그쪽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가 좀 더 증가되면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네. 물량은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목표가는 저 4만 5천 원을 잡았는데 매수가는 뭐 3만 원 이하 이 정도 부근이면
충분히 좀 일부 담아 놓으셨다가 내일 조정이 나오면 조금 더 사시는 두 번 정도 나눠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조정이 안 나오더라도 3만 원 미치면 더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목표가는 4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만 6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좀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종목까지 좀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 이제 내년을 바라볼 때 그 시기 안에서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만한 어떤 조금 신경 쓸 만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악재라는 건 사실 전망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주요 선진국에서 재확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개발도상국에 또 재확산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공급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공급의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발생이 되면 또 한번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처를 하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코로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올 겨울이 좀 고비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결국에 산업의 방향은 이미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달에 보여줬던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내년을 이끌어간다라고 봤을 때 결국 그 종목들은 좀 과하게 올라왔죠,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국엔 하드웨어들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쪽에서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다. 그쪽에서 한 섹터가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반도체 관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은 지금 VR인지 XR 관련된 이런 그 기기들 이런 새로운 이제 소비재들에 대한 그런 탄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보다는 아직은 하드웨어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한다면 과연 어디가 수혜를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종목 찾기가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원자재는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상황이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는 있고 물론 대화를 풀어가고 있지만 이 수출에 있어서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 있어서는 본인들의 그 스탠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신경 쓸 부분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잘 이제 이번에 요소수 이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잘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껴있어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껴있어서 지금 굉장히 양쪽에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없지 않아 좀 약간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이제 사실은 ASML 기계를 들여놓으려고 했다가 사실은 좀 거부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최첨단의 이런 그 반도체 공장들은 국내에 잔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오히려 이 국내 업체들한테는 중화권은 중화권대로, 국내는 국내대로 또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올라갔을 때 우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그 단가에 반영하면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워낙 그 디램 같은 경우 보면 영업이익률이 나올 때는 거의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되게 안 나오지만 그래도 워낙 단가가 싸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면모를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월선 1이고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